야, 야, 뭐야, 이거 위에서 내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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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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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오잖아! 엄청 많이 오잖아! 네,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잉여운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2대2 무인도 좀비 서바이벌을 할 건데요. 일단은 게임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A팀 진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B팀의 진영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2대3으로 배틀을 할 건데, 왜냐하면은 이분이 초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끼고 할 거예요. 자, 2대3으로 배틀을 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작은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난이도가 엄청 상승해요. 어떤 난이도가 증가하냐면, 일단은 좀비의 공격력이 늘고요. 그리고 블록을 부셔요. 그리고 좀비가 블록을 쌓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리고 크리퍼는 즉시 폭발. 그 폭발하는 그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루마다. 그리고 거미는 스피드 상승이 점점 하고요, 하루마다. 그리고 승리하는 방법은 상대팀보다 오래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일남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A팀 진영을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A팀 분들. 안녕하세요. 저건 진흑대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럼 진흑대 팀인가요? 진흑대 팀?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팀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아니요, 빨리 죽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A팀 태태기님과 진흑대님 만나봤고요. 그리고 B팀의 네, 잉여맨. 아, 안녕하세요. 네, 잉여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뒤에 계신 분은 우리 게스트분이죠? 라장님. 네, 안녕하세요. 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수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수건입니다. 오늘 스킨이 남다르시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상대팀보다 오래 살아남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아, 이거 절대 팀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밀지 마. 자, 그럼 저 녀석도 나야. 그건 우린 그런 거 없지. 아, 여러분들 참고로 그러면 팀킬은 목숨은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좋았어. 야, 시작하자. 야, 나무 켜자. 좋습니다. 여기 나무 여기 나무. 아니, 저기 뭐 저기 통화방 나누셔야죠. 녹화를 따로 하는데. 싫어요. 바보야. 딴 데 가세요. 야, 좋았어. 그러면 우리 시작하자. 아, 좋습니다. 여기 나무 있네, 나무. 아유, 나무가 있었네. 아, 우리 자원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 아, 맞네. 오케이. 난이도는 어려움이니까, 어? 돼지고기 64개 뽑으셈. 오케이. 나 그 다이아몬드가 왜 아이템 창에 있지? 어? 55개나 있는데? 그거 분명 사용하라고 있는 거. 안 돼요! 안 돼! 자, 돼지고기 다 나눠줄게. 일로 와봐. 자, 드시오, 드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오, 예스. 뭐야? 달라고 해봐. 슉슉슉. 달라는 사람 태도가 그거야? 안 되겠다. 내려가서 먹고 와. 아,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아, 라장님. 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무시무시한 좀비들이 밤에 온다고. 오, 너무 무서워요. 일단은 우리는 자원을 간단하게 캐기 전에 빨리 철을 캐야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철을 캐서 갑발을 맞추고. 오케이. 하늘 위로 가서 막아버리자고. 아, 나이스. 좀비의 아이디어. 습격을 막자. 그게 정답이다. 상대 팀보다 오래 살아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다 상대팀에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까, 혹시? 아,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알겠습니다. 쭉 내려가자. 알겠어. 쿠킹이 한번 들어왔다. 쿠킹이를 안 만들어 오셨네. 저희는 막습니다. 나무는 묘목이면 또 자라니까 상관없어. 아니? 맞아요. 이게 어려움이란 말이야, 난이도가 또. 몬스터 공격이 엄청 셉니다. 한 방이에요, 거의. 두 방이면 죽을걸? 방어구가 꼭 필요해. 아, 그럼 무조건 철을 캐야만 해. 아니, 여기 뭐가 있는데 발견했습니다. 석탄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수건이 얼굴 닮은 석탄이잖아. 정말 이거 나랑 떡 닮았는 걸? 떡 닮았네, 떡. 와, 진짜 오랜만에 해도 클래스 나옵니다. 뭐지? 바로 철 발견했어요, 제가. 철 발견했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와 이거 철 좀 드세요. 철 좀 내? 철 좀 줘보세요. 좀 들어보게. 아 오케이 철 그럼 들래? 예예예. 와 철 들었다. 맞아 축하한다. 제가 드디어 네가 효자가 되었구나. 25년 만에 제가 털을 들어봅니다. 닭해까요 형님 이거를? 닭해버려. 일단은 저녁이 되기 전까지 캡시다. 알겠습니다. 아니야 바로 구해야겠다. 저녁 금방 되지 않나? 바로 구해야겠다. 이게 좀비가 엄청 세 진짜. 뭐니? 아이 얼마나 세다고 그럽니까? 좀비가 뭐 얼마나 세다 그래요? 네, 수건이 우는 모습 딱 보이죠? 첫 번째는 수건이다. 엉엉 울죠 엉엉. 일단 칼을 먼저 만들까요? 곡괭이를 먼저 만들까요? 아 거기는 파지 마. 너 좀비한테 밀쳐서 죽는다 분명. 뭐니? 여기는 다 막아줍시다. 이 가상자리는 막아줍시다. 오케이. 좀비한테 밀쳐서 일단 죽을 수도 있으니. 오 좀비 소리 나. 벌써? 벌써? 아 좀비가 오 뭐야 뭐? 물이네? 아 이게 동굴이 있나 보네. 보니까 아래. 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칼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좋아 좋아. 철 구워서 철칼 만들어. 오 아래 동굴 있어. 아래 동굴? 어 이거 계곡 아닙니까 여기 이거? 오 협곡이네 협곡. 오. 좀비가 엄청 똑똑하니까 조심하도록 해. 어 여기 그 저기 상자 있습니다 저기. 어 상자 있네? 맞다. 어 좀비 소리가 나는데? 뭐야? 어 상자에 다이아몬드 있어. 어, 오 몇 개 몇 개 몇 개? 철블록 세 개, 다이아몬드 아홉 개. 오. 오 그럼 오, 이걸로 좋다. 갑옷을 간단하게 만들. 좀비. 잡아야 와 이거 좀비가 블록을 부시네. 어, 도시 내려왔나 보네 여기까지. 오 좀비가 블록을 부시고 내려왔어. 와와 소름. 와 그러면 이거 지하에 살면 큰일나겠네요. 어 그치 지하에 서 살면은 아 내가 이거 모두 설명 읽어보니까 베드락도 부신다고 하네요. 베드락까지 부신단 말입니까? 어, 우리도 베드락까지 부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철로 여러분들 갑옷을 일단 하나씩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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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이 여기로 왔어? 뭐야? 뭐 이런 게 어딨어? 야 우리 상대가 스틸을 하려고 왔구나? 아니 뭐야 얘 뭐야? 야 뭐야 얘 어떻게 왔어? 얘 뭐야? 아니 저기 아 이거 오는 게 어딨어요 상대팀?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웃긴다 쟤. 여기 저기 밑에도 뭔가 있는데 형님? 상자가 밑에도? 있어? 밑에 땅굴 거기 밑에 봐봐. 뭐야 밑에 땅굴 봤어 누가. 아 이런 게 어딨어. 여기 밑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기 저희 집에. 누군가 살고 있다. 어? 나 혼자 산다가 아닌데 이거? 야 갑옷 입어. 갑옷 입어. 하나씩 입어. 입으세요. 자 입으시고 좀비의 습격을 어? 막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다이아몬드 어딨어? 다이아몬드 가지고 거기, 계신 분? 그 옆 동네가 가져갔는데요 거기? 다이아몬드를 가져갔다고? 아 이런 게 어딨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 왜? 왜? 밤이에요 지금. 밤이네? 어, 아 근데 뭐 첫날 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 저를 봐주세요? 뭐 보라는 거지? 갑옷을 싹 다 입었네 내 걸로. 내 다이아몬드로 갑옷 만들어 입었는데 벌써? 아 야 골라. 아 이렇게 훔치는 게 어딨냐? 괜찮아 괜찮아. 다이아몬드 없어도 돼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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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준비가 막 뭐 타고 내려오는데? 떨어진다. 야 근데 이게 아래에서 있으니까 애들이 낙사대미 때문에 빨리 죽는데? 그런가? 뭐야 크리퍼. 잠깐 이거 우리 벌써 위험한데요? 아침에 될 때까지 이거 존버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버텨야 돼. 이거 싸우면 안 돼. 여기 이거 좀비가 이거 뭐 설치했습니다 형님. 여기 블록 설치한다니까. 블록을 블록 깨면서 내려오는 거봐 좀비 지금. 뭘 어떻게? 어떻게 와 피가 안 올라가는데?
어, 너무 무서운데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아래로 쭉 내려가든가 계단식으로. 계단식은 애들이 걸어 내려오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뭐 다이아몬드를 캐고 뭐 갑발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니 때문에 가져가서 그래. 어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왜 가져가? 어떻게 얘 뽑던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형, 아 근데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 형 이리 와봐 형 여기. 어. 여기 여기서 저 물을 타갖고. 어. 저기 안에 밑에 몇 이제 밑에 몇 미터로 가는 거야. 오 괜찮은데 가자. 오 여기 안전할 것 같아. 그지. 어. 어 그러게 형. 다시 올라갈 때 이거 다시 올라갈 때 이거 타고 가자. 어 다시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이거 빨리 파 빨리 파. 너 밀칠 수 있어 빨리 막아. 오 뭐 요한이야! 빨리 막아 빨리 막아 빨리 막아 빨리 막아. 용암이 있네? 아 그래도 다이아몬드 있겠다. 용암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입구 막자. 혹시 몰라. 아니 근데 이거 좀비가 들어올지. 맞습니다 이거. 와 뜨거! 물 갔다 물. 좀비가 너무 강한 걸? 좀비가 물 타고 내려오진 않겠지. 오, 왜 무슨 일이야? 용암이 방금 흘러나왔어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위험한 걸? 여기 너무 위험천만한데 여기? 원래 위험한 걸수록. 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오 역시. 오케이 다이아몬드 몇 개 줘? 네 개. 크리퍼 계속 터져 형. 크리퍼 계속 터져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야? 확실히. 아 그렇진 않을 걸? 내려오지 않는데? 주인 탈락했다는데? 아니 벌써 1일차부터 아까 다이아몬드 여기 형님만 왜 이렇게 좋은 곡괭이 있으십니까 형님? 나 철곡괭인데? 니네 철곡괭이 아니야? 저나 돌곡괭인데. 우리 그냥 돌 몇 개 캐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하늘성 하나 쌓자. 아 근데 지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 난. 지금 여기도 괜찮은데? 그냥 지하에서 너무, 살까요 너무, 여러분들? 그게 낫겠다. 너무 위험천만한데 지하? 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서 뚫고 내려오지 않을까? 아니야 그렇게 막 빨리 파고 내려오진 않을걸? 어 처리다. 오 뭐야 이거 크리퍼가 완전 화났는데? 어 뭐야? 아 이거 크리퍼가 점점 파는 건가 돌을? 진짜 다 파는 것 같은데 이거 소리가? 맞습니다 형님. 아이 그렇진 않을 거야. 어떻게 파고 와 얘가. 다이아몬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이거? 아 그럴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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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니 왜 거기 들어가요? 아 이상하시네! 와 진짜 웃긴다 너. 아니 이상하시네 거기에 들어가시네? 야 아니 너무 위험해서 제가 살려드린다니까. 네 어쩔 수 없고요. 아, 살려주셔 함께. 아 뜨거워. 뭐야 아 내가 살려줄게 이거 들어와 지금 들어오면 돼. 아 지금 여기? 어. 지금 들어와 예,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아 지금. 어 뭐야?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아 살면 뜨겁습니다. 아 이거 안 돼. 아 됐다 이제 돼. 네 됐습니까 이제. 아 알겠습니다. 아니야 나가. 나도 죽겠네. 나도 용암이 죽겠네 이거. 점프해 들어와서 점프 오케이. 아 뜨거워. 모셔 이렇게. 아 양동이가 없는데 어떻게 뭐? 끝났다. 우리 팀 전멸인가? 오. 와 이걸 살아왔네. 와 이거. 아! 뭐야? 수건이 폭발됐어. 와 크리퍼가 여기까지 따라왔어. 소름이야. 와 뭐죠? 지금 그럼 나랑 지금 태택이랑 남았네. 1대1 태택이랑 나랑 둘이서 남았다? 1대1 이길 수 있으시죠? 아 그럼요. 아 이거 PVP도 됩니까? PVP? 1대1부터는 가능하지 않겠어? 1대1 할래? 아 뭐 서로 동의하에 할래? 네. 아직은 안 된다는데? 칼 좀 만들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아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올라가서 가도록 하죠.
뭐야? 뭐가 이거 터져? 뭐야? 와, 좀비들 봐봐. 와. 와. 엄청 많아. 올라가는 게 안전하겠다. 오, 뭐야, 뭐, 어디서 나 때려? 어디서 나 때리는 거야, 지금? 숨 막히는 거 아니야, 숨 막히는 거? 아, 숨 막히구나. 아, 숨 막힌 거였어? 아, 영혼들이 보이는구만. 아, 자네도 영혼들이 다 응원하고 있어. 꼭 이겨주겠네. 숨 막혀, 숨 막혀. 자네도 얼마 남지 않았다네. 아침이라서 그래, 지상은 안전하네. 좋았어. 와, 이거 다 파괴된 것 봐. 좀비들이 파가지고. 와. 와. 좀비들이 파가지고. 한해성 만든다. 한해성을 만들도록 하지. 좋아. 가자. 저녁 때가 피크일 거야. 다음 저녁 때 트랙이 죽는다, 분명. 올라오다가. 먼저 올라가야 돼, 아침에. 상대팀도 지금, 상대팀은 별로 안 온 거 같다, 좀비가. 우리 쪽에만 좀 이렇게 다 파괴가 된 거 같아. 우리가 3명이어서 그런가? 어디? 저기는, 저기 지상은 멀쩡한 걸?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다이아 칼로 오면은. 아, 이거! 양동이 하나 만들걸. 아. 이번 저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만 스폰 대기 어떻게 하면 좋을 텐데. 아, 더 높이 가려고 더. 아이, 방송인데 너무 높게 올라가면 그렇지. 아. 괜찮아, 이 정도면. 근데 저녁 때까지 뭐 기다려 보도록 하죠. 계단식으로. 아, 계단 가야겠다, 계단. 근데 여기 생각해보니까 좀비들 여기서 스폰 될 것 같은데? 거기 저거라도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아, 횃불을 오케이. 횃불 박으면 또 좀비가 스폰이 안 되거든요. 미끄러 떨어질 것 같다고요? 아, 그렇게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잉여맨군 여기라네. 한 발자국만 더 오겠다. 안 돼, 안 돼. 갑분싸 되는 거야. 한 방송, 걸음이야. 방송 재미 없어지는 거야, 어? 한 걸음만 더 오면 돼. 한 걸음이야. 아, 안 돼, 안 돼. 방송은 망하겠지만 형은 편해져. 이제 올라오면은 저녁 때, 이왕 저녁 때 좀비들이 몰려올 겁니다. 와, 근데 오케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비들도 저를 밀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밀침을 안 당하기 위해서 좀 한 칸씩 다 높게 쌓죠. 나를 막을 수 없을 거됨. 어우, 얄미워. 올라와 보시지. 어우, 얄미워. 아우, 얄미워. 야, 누가 나 때렸어? 야, 어떤 자식이야? 어? 좋았어. 나를 막을 수 없을 거됨. 아이, 그만 때려! 영혼들. 좋아. 아, 해가 떨어지고 있다네. 어, 저기 태태기도 올라오고 있구만. 어? 자, 좋아요. 이제 해가 너무 떨어진다. 이제 좀비 나온다. 하지만 저 하늘 위에 있죠? 태태기 올라오지만 괜찮아요. 밀치면 되거든요. 나보다 더 위로 올라간다? 이 녀석 봐라. 번개는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와, 이 녀석 봐라.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한번 보자고. 횃불을 설치하고. 이거 큰일 났는데? 상대팀? 얼른 넘어오신다고? 저기서 용암이라도 뿌린다면? 물이라도 뿌린다면? 에이, 설마 용암이 나 떨어지겠어? 메테오도 아니고. 나 아래 좀비가 나왔어요. 근데 좀비가 아직 쌓고 올라오는 단계는 아닌가 봐요. 쌓고 올라온다! 알고 있네. 좀비들 올라온다! 아직은 아닌가? 아, 물 때문에 못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기 왜 구멍을 뚫지? 아, 몬스터를 떨어뜨려서 자네한테 옮기려고 하는 걸세.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한단 녀석이... 말이야? 근데 진짜 딱 위치가 거기네요. 아니야. 좀비들이 블럭을 쌓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걸? 슬슬 날뛰고 있는 것 같네.
아, 근데 물 때문에 못 올라오네. 괜찮아요. 좀비들이 올라오나요? 아니죠. 와, 올라오네. 올라와? 흙 같은 게 점점 쌓이네.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아, 거기 저기 다행히도 저기는 좀비 스피는 안 됩니다. 아, 좋아요. 태택이 어딨어? 태택이 떨구고 제게 이의했습니다. 헐. 오. 자, 계단식으로. 위에 있나? 없는데 위에? 짜잔, 없었습니다. 오, 야, 어딨어 그럼? 아, 도망갔나 보구만. 죽었나? 얘가 여기 없으면 어디 있지? 갈 데가 없잖아. 오. 오, 야, 올라와! 좀비들 올라오는데? 점점, 점점? 우와, 우와. 우와. 와, 이거 돌이 더 필요하겠어요. 더 올라가야겠는데. 어, 좀비들 위에 생겼어. 한 마리가 생겼다. 아, 내려오진 못하는군요. 오케이. 오, 올라오는데. 하지만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엠. 올라온다. 그래, 났다. 뒤에서 누가 나 민 거야? 누가 나 뒤에서 민 거지? 뭐야? 누가 나 밀었어? 방금 좀비. 뭐죠? 와, 얘가 떨어진 거야? 위에서 안 내려온다는 좀비가 내려와서 밀었어요. 와, 이거 근데 진짜 올라온다. 아, 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패배했군요. 네, B팀의 패배입니다. 네, B팀의 패배고. 아, 아쉽네. 네, B팀의 패배고요. 아, 제가 그거 머리를 썼죠. 거기 위에다가 몬스터 스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떨어지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 위에다가 횃불도 다 제거하고 전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네. 잠깐만, 패배. 어, 사람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네, 님은 어디 있었죠? 저는 이제 그 물에다가 매달려 있었는데요, 횃불 받고. 아, 이렇게? 네. 딱딱하시네. 몬스터 한 마리도 안 와. 아, 치졸해. 아, 누가 날 미쳤어. 아. 어? 자, 이렇게 패배고요, 여러분들. 어. 뭐 유튜브 올려가지고 반응이 괜찮으면 네, 한 편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뭐 반응만 좋다면 뭐 댓글에 반응이 좋다면 여러분들 어, 한 편 더 찍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안녕.